백종옥 씨 아시죠? 잘 알지. 네, 요번에 이제 결혼도 하고. 네,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,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될 것인지. 가엾 쓴 사람일 거야 아마 일대. 왜냐면 굉장히 여리고 정도 많고 여린 사람이거든. 분명히 승소를 할 건데 승소함과 동시에 아마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. 아, 가족들 안 본다? 박송이라는 사람은 보기려고 하겠지. 그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뭐 형제들도 애끼고 조카들도 분명히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해, 여리고. 근데 그 집안에서 박송이라는 사람을 뭐 소위 얘기하면 호적에서 뺀다 소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아? 부모님도 그리고 형제도 그리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. 분명히 소송에서는 이길 거야. 근데 참 이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일이 터지게 되고 박송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장남 선호사상. 박송이라는 사람의 형도 부모들한테 굉장히 잘했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선 장남 선호사상 우선에다가 또 큰아들이 잘한 거는 맞으니까 자기 당신들이고 집안에는 박송이라는 사람한테는 잘못했겠지만. 그러니까 아마 거긴 똘똘 뭉친 하나라면은 박송이라는 사람은 독고다이겠지. 그래도 박송이라는 사람 좋잖아 이제. 평생 배우자가 또 생겼고 지원군이 있고 마음의 의지처가 생겼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. 잘 살길 바랍니다.